안녕하세요. 상의모입니다. 오늘은 제가 물미역 무침 한번 해봐 드릴게요. 물미역은 이렇게 무침만 해 드시는 줄 알잖아요. 근데 이걸로 미역국도 끓이고 또 말리면은 또 마른 미역도 되고 그럽니다. 물미역을요 많이 사서 남으면은 이렇게 된 한 가닥 있죠. 한 가닥씩 말리시면 돼요. 옷걸이에 걸으셔도 되고요. 이렇게 빨래집게로 집어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이거 말리시면 마른 미역 되거든요. 아이고 손 씻어봐라. 데쳐서 또 다시 씻을 거거든요. 빨래 칠해듯이 이렇게 칠해주면 돼요. 만약에 씻을 때 물 색깔이요 아주 짙은 갈색 같은 거 나오면은 상해서 물른 건데, 드실 수 있는 상대만 드시고요. 너무 많이 문드러지면 못 드실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적당히 약간 좀 그런 거는 깨끗하게 씻어갖고 삶으시면 드실 수 있는 거 됩니다. 부분 있으시면 이렇게 잡고 데치실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거든요. 이거 자르셔도 되는데 나중에 데치고 나서 자르셔도 돼요. 한 세 번만 이렇게 씻어주시면 됩니다. 냄비에 물이 끓고 있죠. 줄기를 잡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. 들어가면 금방 파랗게 색깔 변하죠. 이렇게 들어가서 색깔만 변하면 끓을 때까지 기다리시지 마세요. 끓이지 않으셔도 되고요. 다 데친 겁니다. 이렇게 건져낼게요. 자, 이제 데쳐진 물미역을요 물에다 담궈가지고 헹구시면 돼요. 물미역은 데치기 전과 후가 이게 질감이 틀리거든요. 굉장히 데쳐버리면 이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이렇게 해서 헹궈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해서요 한 두 번만 헹궈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는 헹구시고는요 이거를 자르시면 돼요. 대파 약간만 이렇게 다져주고요. 자, 먼저 고추장을 한 스푼 넣을게요. 초고추장 만들지 않고 바로 여기서 즉석에서 넣으면서 할게요. 고춧가루를요 두 스푼 넣겠습니다. 이거 물미역 무침 할 때는요 고추장 없이 그냥 고춧가루만 넣고 해도 깔끔하고 맛있습니다. 설탕은요 하나하고 반, 아 고춧가루 두 스푼 넣고요, 설탕은 하나 반 넣었습니다.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넣고요. 자, 국간장이거든요. 자, 국간장은 두 개 넣겠습니다. 진간장입니다. 자, 진간장 한 스푼 넣고요. 식초를 넣는데요, 자 식초는 한 세 스푼 정도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두 개, 세 개 이렇게 해서 한번 무쳐 볼게요. 아까 물미역 데쳐서 제가 이렇게 가지런히 해서 끝을 잘랐거든요.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자르기가 좋죠. 물을 좀 짤게요. 맞아. 물미역은요 무쳐 놓으면 식초가 들어가면 다시 시간이 지나면 검은색으로 변해요. 맛에는 전혀 지장 없지만 미역 자체가 다시 검게 변하거든요. 그래서 손님상에 낼 일 있으면 바로 쓰시면 좋고요. 아니면 이걸 무쳐 내지 말고요 이대로 이렇게 썰어서 하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먹기 좋게 적당한 크기로 잘라줍니다. 저는 지금 한 5-6cm 정도로 자르거든요. 이렇게 넣어주시고요. 무를 조금 썰어줄게요. 자, 무는 200g인데요. 감자 작은 거 한 2개 정도 사이즈입니다. 감자 작은 거 하나가 한 100g 정도 나가거든요. 100g을 잘 모르겠으면 감자 작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. 중간 거는 한 150g 정도 나가고요. 이렇게 썰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리하실 때 왜 센치 나오잖아요. 내 손가락 길이가 몇 센치인지를 알고 계시면 좋아요. 평상시. 그래서 센치 계산하실 때 자 같은 거 필요 없고요. 내 손가락 길이로 이게 몇 센치인지 그것만 가늠하시면 돼요. 대충 이렇게 대보시면 되거든요. 그람수는 감자 하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. 제가 이 장갑은 소리나서 잘 안 끼고 싶은데 이렇게 금방 물기 있는 걸 만졌을 때는요 다른 장갑은 끼기가 불편해요. 근데 이 장갑이 헐렁해서 잘 들어가거든요. 무나 미역이 양이 조절이 안 돼서 싱거우시면요 간장과 식초만 조금 더 가미하시면 돼요. 물론 설탕도 조금만 더 가미하시든지요.
맛있게 무쳐졌으면 마지막에 참기름 한 스푼 넣고요. 통깨 한 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. 담아 볼게요. 물면 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상어이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